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만든 후 한매듭, 견고하고 매우 탄탄한 생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고리를 하나 만들었죠. 다시 새로운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되죠. 이 로프를 가지고 끈 로프를 다시 공간 속으로 집어넣고 여기서 두겹 접어서 옥매듭으로 완성을 한다는 얘기죠. 되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대에 감싼 후에 좌측에 고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려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로프를, 짧은 로프를 집어넣어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 로프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한 매듭으로 해주겠습니다. 한 매듭.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이렇게 원을 만드는 것을 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쪽으로 내부로 집어넣게 되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짧은 로프를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는 이 로프가 고리가 우측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강하게 당겨주면 위치가 바뀌죠.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로프를 가지고 반대편에다가 한 매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견고하게 하고 싶다면 한 매듭보다는 옥매듭으로 처리하면 더욱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죠. 한 매듭은 이 로프가 움직이게 되면 조금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옥매듭으로 처리하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옥매듭을 하더라도 잘 풀립니다. 첫 번째 이 보호라인 매듭에서 거의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요. 여기서 옥매듭을 단단하게 당겨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단단히 당겨도 나중에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듭에 조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벌써 85%, 90%를 잡아줍니다. 보호라인 매듭에서요.